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군입니다. 고대하던 애플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제품은 아이패드 9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애플워치 7, 아이폰 13이 되겠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이폰 13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아이폰 13은 새로운 카메라 배치와 향상된 성능, A15 칩셋, 전작 대비 사용시간이 길어진 배터리, 새로운 핑크 컬러까지 보여줬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노치가 약간 줄고 카메라가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입니다. 12처럼 각진 느낌의 평평한 디자인을 고수했는데요. 컬러는 총 5가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컬러로 나오고요. 충전은 역시나 C타입이 아닌 라이트닝 포트로 지원됩니다. 미니와 일반 사이즈는 5.4형, 6.1형,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견고한 세라믹 실드 또한 전작하고 똑같이 들어가고요. 카메라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차별성뿐만 아니라 많은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전작에는 프로 라인업에도 들어간 센서 시프트가 이번엔 기본과 미니에도 들어가고,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안부의 디테일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전작보다 47% 더 많은 빛을 포착해서 더 나은 사진 및 영상 결과물을 보여주죠.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능 중 하나는 시네마틱 모드인데요. 시네마틱 모드는 렉 포커스 기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피사체의 포커스를 지정해두며 초점이 피사체가 이동해도 따라가면서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초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기한 건 피사체가 뒤에 있는 인물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초점이 뒤에 있는 인물로 이동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물 초점에 좀 더 강화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저처럼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인 기능이겠죠. 심지어 촬영이 끝난 후에도 심도 효과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시네마틱 모드는 돌비 비전 HDR 방식으로 촬영이 되는데요. 사실상 아이폰의 HDR은 탑티어 클래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았던 영상미가 더 좋아지겠네요. 사진에서는 야간 모드, 즉 저조도 환경에서 좀 더 밝고 뚜렷한 사진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와이드 카메라는 47% 빛을 더 모아서 노이즈도 적다고 하죠. HDR4로 한 프레임에 들어온 사람을 최대 4명까지 인식해서 명암비, 조명 효과, 심지어 피부톤까지 인물에 맞게 최적의 상태 조절해주죠. 전면 카메라의 트루뎁스 카메라로 후면 카메라에 있는 기능까지 지원하고요. 최소 용량도 118GB로 전작 대비 2배나 더 늘어난 용량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쓸 수 있고 512GB까지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전작 대비 28%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서도 조금 더 잘 보이죠. 배터리는 전작 대비 최대 2.5시간, 미니는 1.5시간이나 더 증가해서 사용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지금도 원탑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이번 아이폰 13의 칩셋은 A15 바이오닉 칩셋으로 더욱더 강력해진 AI 증강 현실과 배터리, 보안은 물론 경쟁 제품 대비 최대 50% 빠른 CPU, 30%나 더 빠른 GPU를 지원하죠. 애플은 이번 발표에서 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그만큼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애플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댑터가 기본 구성품으로 없어진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아이폰 13 미니는 95만원부터 기본 13은 109만원부터 시작하죠. 참고로 보상 판매로 SE2세대부터 12 프로 맥스까지 양호한 제품을 받아서 가격을 절감시켜주는데요. 제가 혹시나 몰라 중고장터를 뒤져보니까 현재 일부 제품은 보상 판매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서 이건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국내 출시는 10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10월 8일날 출시합니다. 다음은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입니다. 이번 프로와 프로맥스는 전작과 동일한 6.1형, 6.7형으로 출시하고요. 4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시에라 블루 컬러가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전작의 퍼시픽 블루는 약간 다크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아이패드 에어 느낌과 비슷하게 좀 더 상큼해졌죠. 아이폰 프로 하면 카메라인 만큼 이번에도 카메라가 좀 더 향상이 되었는데요. 접사 기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고 동영상까지 접사 촬영이 됩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저조도 환경에서 역시나 강력한데요. 2.2배나 더 많은 빛으로 어두운 밤에서도 좀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만나볼 수 있고 92% 더 많은 빛을 포착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죠. 게다가 전작의 2.5배였던 광학 줌이 3배로 늘어나고 더 낮아진 조리개 값으로 더 밝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인물도 찍을 수가 있고요. 최대 15배 디지털 줌으로 멀리 있는 피사체까지 담을 수 있죠. 프로 라인업 또한 당연히 시네마틱 모드를 지원하고요. 새롭게 선보이는 사진 스타일로 여러가지 톤을 받고 그날의 날씨에 따라 인물에 따라 최상의 사진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프로 레이즈는 돌비 비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맥이나 파이널컷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쉽게 이어서 작업도 가능하죠. 프로 라인업에선 최대 1TB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넉넉한 용량을 원하셨던 분들, 4K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유있는 저장 공간을 선사해주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드디어 120Hz 다변형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60Hz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아이폰을 최대 2배 더 부드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에서도 역시나 A15 칩셋이 탑재가 되어서 배터리 효율성은 물론이고 초당 최대 15조 8천억 회의 연산 처리 능력으로 HDR4, 시네마틱 모드 등 원활하게 구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칩셋에선 애플이 타사 대비 2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좋은데 더 좋아졌다니 믿기지 않네요. 아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더 똑똑해진 두뇌보다 사용시간이 길어진 게 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프로는 전작 대비 1.5시간이 더 길어졌고 프로맥스는 2.5시간이나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죠. 가격은 프로는 135만원부터 프로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203만원까지 갑니다.
출시는 일반 모델과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8일날 국내 정식 출시합니다. 즉 이번에 아이폰 13은 일반 모델과 프로 라인업도 같이 출시하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전작하고 달라진 건 디자인은 일단 노체가 줄고 일반과 미니는 카메라 배열이 대각선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컬러인 핑크와 시에라 블루가 추가가 됐고 AP15 칩셋이 새롭게 들어가서 좀 더 똑똑해지고 카메라는 저조도 환경 개선과 시네마틱 모드, 새로운 사진 스타일, 4K 프로 레이즈 지원, 프로에선 2.5에서 3배로 늘고요. 접사 기능까지 가능하고 개선된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최대 1TB 용량, 120Hz 가변형 주사위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은 워치7입니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거는 화면 크기가 전작 대비 20%나 커지고 70%나 밝아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 정보량을 볼 수가 있고요. 조작하기도 훨씬 더 편해졌죠. 디자인은 6T처럼 동그란 느낌의 디자인이고요. 5가지 알루미늄 컬러, 3가지 스테인리스 색상, 7 전용 워치 페이스까지 추가됩니다. 거기에 50% 더 두꺼워진 전면 크리스탈 강화 유리가 들어가서 가장 단단한 애플워치의 내구성을 보여주고요. IP6S 방진과 WR50 방수 등급으로 수심 50m 물에서도 걱정 없죠. 이번에도 혈중 산소 포화도와 심전도 검사가 가능하고 수면 측정 기능과 피트니스 플러스와 연동해서 훨씬 더 건강한 워치가 되었습니다. 충전 속도도 6보다 33% 더 빨라진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45분 만에 제로에서 80%까지 충전이 되죠. 이번에도 에르메스와 협업해서 감성적인 워치7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3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출시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작은 고추가 매섭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나게 될 만큼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데요.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아이패드인 아이패드 미니는 에어4를 작게 만든 듯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A15 칩셋에 애플 펜슬 사용도 가능하죠. 즉 업무부터 드로잉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에게 가장 휴대성 좋고 독보적인 기기가 될 것 같네요. 디자인은 모서리가 동그란 느낌의 디자인인데요. 전작 대비 0.4인치나 커진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트루톤까지 지원해서 편안한 화면까지 볼 수 있죠. 거기에 P3 색영역으로 사진 작업에도 탁월하죠. 자석 방식으로 애플 펜슬을 측면에도 부착시킬 수 있다 보니까 밖에서도 원할 때마다 드로잉 작업도 할 수 있겠네요. 컬러는 4가지 컬러,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 컬러로 내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가장 좋았던 점은 에어4처럼 상단부에 터치 아이디 통합 전원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서도 빠르게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죠. A15 칩셋으로 최대 40% 더 빠른 CPU, 80%나 더 빠른 그래픽 성능 때문에 게임은 물론 4K 영상 편집도 가능하죠. 카메라도 대폭 향상이 됐는데요. 전면은 500만 화소가 향상되어서 1200만, 후면도 400만 화소가 향상되어서 1200만으로 문서 스캔은 물론 4K 동영상 촬영까지 되는 건 안 비밀. 마지막으로 USB-C 타입 커넥터 제공, 와이파이 6 탑재, 아이패드 OS 15 지원으로 빠른 메모나 번역 앱 등 더 강력한 OS를 만나볼 수 있죠. 가격은 64기가가 649,000원부터 256기가 839,000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패드 9세대인데요. 449,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에 A13 칩셋 탑재로 게임이나 공부, 웹서핑 등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애플 펜슬 1세대 지원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영상 편집부터 드로잉 작업까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패드 OS 15 지원으로 빠른 메모 등 새로운 편인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10.2인치 디스플레이 트루톤까지 지원해서 편안하게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죠. 카메라도 1200만 화소로 전작 대비 1000만 화소 이상이 높아졌고요. 최대 용량도 2배가 증가해 256GB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스마트 키보드까지 호환이 되죠. 가격은 449,000원부터 256기가 639,000원까지 출시일은 추후에 공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애플 제품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중요 키워드만 보여드리다 보니 분명 세밀한 디테일은 놓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핵심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새로운 애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영상은 밤새서 제가 빠르게 제작한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는 센스인 거 아시죠? 그럼 곧 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